나이 50대 중반을 넘긴 지금 자기계발서를 읽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랑 감성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 타이탄의 도구들, 블랙 에디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나온 책은 검은색이 안 되었나 봐요.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61가지 성공 비밀이라는 제목이고요. 팀 페리스가 썼고요. 박선영, 정지현 님께서 옮기셨고요. 토네이도 출판사에서 2012년 6월 22일에 출간된 책이고요. 원제는 톨즈 오브 타이탄즈, 2017년에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연초에 연말이었나? 연말인지 연초인지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누군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 유튜버의 영상을 봤거든요. 아마 그것도 쇼츠 영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꼭 읽어야 할 필독서 뭐 이런 식으로다가 책을 몇 권을 소개했거든요. 그게 행동경제학,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 그리고 이 책, 타이탄의 도구들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유튜버가 이 책들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자신은 인생의 책이다라고까지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에 관한 되게 귀가 얇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개한 도서 목록 그대로 알라딘에서 주문을 했고요. 다른 책도 두어 권 포함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이거 주문할 때한 7권인가 책을 주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이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일단 사거든요. 사서 한쪽에 일단 쌓아놔요. 쭉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한 권씩 빼서 읽고 난 뒤에 책꽂이에 꼽거든요. 그러니까 책꽂이에 무조건 꼽아놓으면 어떤 책을 읽었는지 몰라서 나중에 못 읽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꼽아놓는데 그때 산 책들이 아직 뭐 순서가 되지 않아서 저쪽에 쌓여 있습니다만 여전히 쌓여 있을 뿐이고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중에 한 권을 뽑아둔 게 이거 제목이 가장 궁금했던 타이탄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사실 자기계발서들은 다른 뭐 소설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 그을 문장을 좀 많이 보게 되죠. 제가 앞서 소개했었던 도둑맞은 집중력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2000년생이 온다도 그렇고 되게 밑줄 많이 그어서 소개하는 영상도 둘로 나누기도 할 정도였는데 이책 역시 꽤 많은 문장의 밑줄을 좀 그었어요. 예. 제가 책 읽었던 얘기도 좀 해보자면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책 읽다가 발대를 놓치기도 했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타박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젊어서까지는 주로 소설책을 좀 읽었어요. 가끔은 업무와 관계된 책도 읽었고, 80, 90년대 한참 사회생활 하던 그 시기에는 뭐몇 권의 자기계발서 좀 읽기도 했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젊어서는 자기계발서 거의 안 읽었어요. 도통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어쩌면 제가 찾지 못한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자기계발서는, 야, 이거를 자기계발서라 부를 수 있어? 싶은 수준의 책들 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떤 업무 프로세스 이런 거를 좀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것과 관련된 자기계발서를 샀는데 제목은 기억이 안 나고 작가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내용이 하도 어이없어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가방 크기는 가로세로 몇 센치짜리, 두께는 몇 센치짜리가 되어야 되고 가방은 위에가 지퍼가 아니라 덮개로 여는 방식이 좋대요. 그리고 가방을 열면 맨 앞에 볼펜이 몇 자라고 곱혀 있어야 되고 연필이 몇 자라고 곱혀 있어야 되고 수첩은 어떻고 노트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야 되고 자료 정리를 위해서 바인더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노트가 바인더보다 뒤에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빠르게 빼서 쓸수 있도록 위치를 외워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위치가 틀어지면 안 되는 거죠. 볼펜도 색깔별로 왼쪽부터 뭐 빨주노 쪽 이런 식으로 다 꼽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눈 감고도 꺼내서 쓸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외출할 때 입는 옷은 무조건 왼쪽 가슴에 포켓이 달린 셔츠를 입어야만 한대요. 그래서 거기에는 검은색 빨간색의 볼펜 두 자를 꼽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셔츠에 수첩을 넣으면 무거워서 처지고 그래서 옷에도 안 나고 하니까 그 사무용으로 쓰는 종이를 접고 접어서 넣어놔라. 세번 접어서 넣어놔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입는 옷의 포켓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몇 센치 몇 센치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자기계발서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책의 작가는 이 세상 모든 비즈니스맨들을 작가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군대로 만들고 싶었나, 군복을 입히고 싶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아마 그 책을 마지막으로 젊은 시절에 자기계발서는 절대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어딘가에 가서 책을 이렇게 집어들었다가도 자기계발서는 꼬박꼬박 했었거든요. 나이 50대 중반을 넘긴 지금 자기계발서를 읽고 있어요. 몇년 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 좀 부럽더라고요. 야,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좌충우돌 부딪히면서 뭐가 뭔지 몰라서 깨지고 이러던 시절엔 왜 이런 자기계발서가 없었지? 그 당시에 그런 책이 있었다면, 진짜 그래서 읽었다면 되게 도움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아마도, 시기적으로 지금이 조금 더 정교하고 세밀한 사회다 보니까 그런 독자들의 니즈에 맞는 책들이 좀더 많이 나온 거겠죠. 사실 이 책을 제가 읽기 전에 제일 궁금했던 게 타이탄이라는 게 무엇일까였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타이탄들이 어떤 의미이냐면 성공 거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타이탄이라는 표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의 이름이래요. 그리고 토성의 위성 가운데도 타이탄이라는 위성이 하나가 있고, 사전적 의미로는 천하장사, 거인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아주 건강하고 지혜롭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이 책에서도 비슷하게 쓰입니다. 작가가 이 책에 이제 인터뷰한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하는데, 그 모두가 작가 기준에서 보자면 타이탄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설명 본인이 인터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성공을 거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울림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명명을 한 거죠. 그 타이탄들이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 기회를 어떻게 살려서 부와 성공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삶, 사랑, 인간관계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 책에서 눈에 띄는 거는 인터뷰한 사람들, 이름 뒤에 인스타그램의 아이디, 그 골뱅이 뒤에 이제 아이디를 포함해서, 소개를 다 하고 있거든요. 물론 빠진 사람들이 한두 명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 그들의 현재가 궁금하다면 팔로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 책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이 책은 독자들이 시도해 볼 만한 어렵지 않은 소소한 제안들이 몇개 있거든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그중에 딱두 개를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잠자리 정리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잤던 잠자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뭐 멋지게 각 잡고 쓸고 닦고 이런 게 아니라, 베개 주름 피고 벗고 잔 이불 잘 피고, 머리카락 떨어진 거 있으면 뭐 떼어내고,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책에서도 딱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침 일기인데, 이 책에서의 정식 명칭은 오늘의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그날 일어난 일 중에서 감사할 만한 일들을 서너 가지 적어보는 거고, 거창한 거 필요 없고, 적을 것이 없으면 뭐 하늘의 구름이 멋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적어도 된다고 해요. 쉽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는 문자로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냥 카톡으로 띡띡해서 보내는 거 하고 손으로 쓰는 거 하고, 그래서 왠지 종이에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작은 수첩 하나를 장만을 했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글을 적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일단 이부자를 정리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수첩에다가 그거 적는 거죠. 아, 그게 여기 있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저의 감사 얘기인데, 그냥 이런 겁니다. 별거 아닌 얘기, 이렇게 짤막짤막 그게 적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쓰기 위한 펜도 이렇게 따로 꼽아놨습니다. 이두 가지의 새로운 행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겠어요. 뭐 이게 무언가 진짜 대단한 기회가 오는데, 어떤 새로 진짜 계기가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뭐 저만의 어떤 새로운 생활 루틴 이런 게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잠자리 딱들때 밤에 깔끔하게 정리된 이부자리가 기분 좋죠. 그리고 하루를 이렇게 쭉 보내는 중에 이게 오늘 내가 아침에 쓴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새삼스럽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정도가 일단
이 책을 읽고 새로운 행동을 하면서 며칠 안 지났지만 저의 새로운 생활 루틴과 새로운 느낌들인 것 같습니다.